일단 질문이 하나 있으니까 박우진 씨도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이번 정글 처음 갔다 오셔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소감을 좀 네, 말씀해 주시면. 일단 가기 전에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히 생각한 만큼 힘들었고요. 그리고 또 일단 배도 고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으로 더 될 것 같고 생각보다도 기대 이상으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은진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원어원 때 같이 활동했던 엄성호 씨랑 한성훈 씨가 이미 다녀왔으니까 혹시 가기 전에 뭐 연락을 했었는지 조언을 받은 부분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어원 멤버 이제 성훈이 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비하인드로도 나왔었는데 이제 통화를 해서 제가 뭐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고 물어봤는데 그럼 일단 좀 말이 캐리어 있는 거 다 빼고 자신감 하나만 들고 가면 된다고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네. 또 네 다른 분들 또 답변이 저도 네. 같은 멤버 이제 슬기 언니가 다녀왔었는데요. 슬기 언니는 이제 평소에 뭐 에너자이저 이런 별명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에너지가 넘치셨는데 정글 갔다 와서 거기서 제일 기빨렸던 순간이 있다면 뭐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기빨렸던 순간은 사실 하나를 꼽자면 되게 어렵고 일단 처음에 배를 탔을 때 이 큰 밀림에 한번 기가 빨렸고 처음 등산을 오를 때 한번 기가 빨리고 배를 탔을 때 다시 이렇게 말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정글에 길을 빨리고 온 느낌이고요. 그리고 저희 AB6IX 멤버들한테는 사실 다 한 번씩 가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씩 가봐서 그 정글의 그걸 느꼈으면 좋겠고 특히 있다면 대휘군을 한번 가면 아주 재밌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대휘 씨를 지목을 하셨습니다. 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계속 이제 그동안